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잘 달리던 증시가 대추 후반에 조금 삐끗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시황과 또 종목, 전략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런앤런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정도에도 지수에 대한 부담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어요. 예, 맞습니다. 조금의 경계감은 좀 가지자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일단 이번 주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또 전략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코스닥이 2% 넘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위치를 좀 보자면 이제 11이평선을 처음으로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가 어디서 좀 바닥을 잡아질지가 좀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뭐 가까운 이제 시점을 본다면 이제 21이평선 좀 지지 받으면서 반등을 해줄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결국엔 사실 뭐 저희가 지수보다 항상 종목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종목들도 똑같이 지수 따라서 흘러내렸겠지만 뭐 지수 따라서 흘러내린 주가는 크게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1분기에도 좀 잘 나올 기업들, 실적들 좀 잘 보여줄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 하셔서 포트에 어떤 좀 종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종목 장세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갔던 그리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런 종목과 섹터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시장 증시 점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A프로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A프로를 보면 2차 전지 섹터 내 상대적 가격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수요일까지에 대한 흐름에 좀 얘기였고요. 네네. 수요일 날 보시면 이제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좀 했었고요. 네. 뭐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뭐 A프로도 좀 잘 달렸고요. 결국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뭐 에코프라든지 엄청난 좀 주가 상승폭을 보여준 종목도 많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약간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아직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런 기업들이 좀 계좌를 좀 풍성하게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좀 A프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적자 기업이었고요.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의 어떤 방향성이 올해에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올랐는데 물론 목요일 날 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있었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접근하시는 걸 좀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조금 꺾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좋은 위치에서 공략하는 게 지금은 또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런앤런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 또 이전 내용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모베이스 전자에서 자동차 부품 섹터의 힌트를 얻어낼 수 있다. 이번 주는 자동차 주가 미국 이슈에 의해서 조금 출렁이기도 했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뭐 모베이스 전자를 사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 제가 주간 특징으로도 다뤘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다뤘던 그때 당시보다 한 7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네. 결국에는 사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었고 그때 모베이스 전자 얘기를 드렸던 거는 감사 보고서 지연된다는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림을 받았었는데 네.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해당되는 기업들의 좀 실적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기업들 많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A프로 사례를 좀 빗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또 실적 대비해서 아직 기술적으로도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 부품주를 좀 담아 놓으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또 중소형주 어닝 시즌 됐을 때 한 5월 정도에 또 좀 좋은 좀 수익 성과물들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을 보면 순환매가 굉장히 강해요. 2차 전지 섹터가 엄청 강했다가 또 이번 주에 또 방산주가 또 굉장한 또 강세를 보였다가 자동차주로도 또 수급이 들어갔다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잘 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두어갈 수 있는 여전히 거두어갈 수 있는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증권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아,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주를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 중국 관련해서 또 투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강조드리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피를 굉장히 많이 낮췄었습니다. 단가 그렇죠. 차량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사실 차량 인도 대수는 굉장히 높았는데 수익성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Q에서 P에서 이제 회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P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수량에서 좀 추려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도 완성차 기업들보다는 어떤 부품 소재 뭐 2차 전지 뭐 소재 뭐 양극재 이런 기업도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대입시켜 보자면 화장품에서는 이제 제조하는 브랜드 회사들보다는 OEM 회사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주간 특징으로 다뤘던 기업은 이제 CNC 인터내셔널 좀 괜찮았었는데 네. 이 친구는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펌텍 코리아라는 기업의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올해 내 이어진다고 한다면 잘 나올 것 같아서 펌텍 코리아도 좀 관심 있게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테슬라 차량이 왜 이렇게 비쌌을까 그 당시에? 맞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네. 더 비쌌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죠. 그렇죠. 그때가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인 거지 맞습니다. 사실 많이 깎아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행보나 판매량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 이번 주에 또 소리 없이 좀 강했던 섹터가 조선주였는데 맞습니다. 네,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조선주는 뭐 지금에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시각이신가요? 맞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주랑 조선주랑 좀 같이 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뭐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 잘 나갔었고 조선 섹터는 사실 대우조선 해양만 좀 잘 갔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조선 해양도 괜찮았고 뭐 HD 이쪽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기술적인 좀 반등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핵심은 이제 1분기에 이제 적자가 아니라 흑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실망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맞아요. 후판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실적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2차적으로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섹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때 주가의 큰 모멘텀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주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니까 어쨌든 올해는 다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긴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소형 선박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미포 조선인데요. 네. 이 기업도 올해 좀 흑자 전환할 것 같고요. 가장 좀 안 좋았던 기업이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네. 이 기업도 올해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선 섹터도 어떻게 보면 눌리는 자리 공략하시던지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은 섹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실적을 강조해 주시지만 지금부터가 실적이 또 더더욱 중요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흔들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실적보다 더 확실한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돈 벌려고 기업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적들 꼼꼼히 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까지 해드릴 테니까 아직도 채널 추가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추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네,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채널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 바로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해놓으셔야 많은 정보들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를 안 해놓으시면 정보가 아예 나가지 않으니까요. 꼭 추가해놓으시고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까지 받으셔서 함께 매매하시면서 좀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매매라는 것은 이제 장중에 실시간 매매가 또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오셔서 많이 많이 같이 하시고 수익 많이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황은 살펴봤고요. 또 중요한 건 종목이다. 항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종목 빠르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또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률을 또 보여주셨거든요. 특히 네. 이번 주에는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종목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이번 주 상한가 간 종목 수익을 크게 냈던 종목 뭐냐? 바로 초록뱀 ENM입니다. 그래서 요거 매수하시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일단은 그 매수를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상한가를 간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네, 그런 설명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거래가 정지됐던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거래가 이제 재개가 되고 관리 종목에서 좀 해제가 됐었는데 요 기업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좀 바닥권에 좀 있었고요. 네. 제가 핵심적으로 좀 봤던 부분은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었고 하방 정시대 튼튼한다고 했을 때 뭐 재료 테마가 됐든 실적에 기반의 주가가 올라가든 어떻게 해서든 전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사실 초록뱀 ENM이 이번에 지금 상한가 간 이유는 2차전지 쪽과 연결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은 있어요. 네. 제가 뭐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긴 했지만 동사가 이제 리튬 쪽에 이제 전해액 쪽에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부분의 전체 매출액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좀 기대감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파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보유자 분들의 좀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주가가 다시 눌리고 있지만 실적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슈팅이 나왔던 건 뭐 2차 전지 재료 테마로 올라갔지만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 주가가 좀 바닥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좀 넣고도 챙겨보실 종목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항상 그 컨셉처럼 밀고 계시는 소확주에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를 조금 선호를 하시는 게 그게 전혀 뭐 위험해서 뭐 이래서 선호라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이 좀 저평가가 돼 있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선호를 하시는 개념이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가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슈만 붙어주면은 바로 급등하면서 또 상한가를 갈 수 있고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죠. 네, 실제로 했던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리는 겁니다. 상한가를 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공략을 했던 종목이 상한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제 채널을 추가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록뱀 ENM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다음 종목은 동국 RNS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친환경 관련주가 또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또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종목도 또 매매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낸 종목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기존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랑은 좀 주가 흐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주가 흐름이 강력하게 좀 좋았었고요.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이제 동국 RNS인데 사실 뭐 기술적 위치도 괜찮았고요. 네. 연간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 중에 있었던 게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작년에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접근했던 이유는 뭐 실적도 분명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의 때마다 뭐 얘기는 드리지만 그래서 꼭 실적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적과 차트의 조합이죠.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차트상 좋은 위치에서 산다. 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맞았을 때 또 급등하거나 또 수익이 잘 나는 이제 요런 모습들도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에서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고 많이 부각되지 못했는가 요런 진주를 찾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겠죠. 런앤런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보면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떠드는 종목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부각이 되거나 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소외된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숨어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역시 이제 좋은 수익을 성과를 내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렸던 종목인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과거 2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좀 기록했던 기업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회사 사업은
자동화 물류 시스템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자동화 쪽이 굉장히 좀 이슈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좀 수익성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부분 이제 공장도 자동화되고 물류도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턴키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장기평선 밑에서 중기평선 좀 지지받는 종목들은 꼭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런 자리들에서 보통 좀 폭발적인 주가 슈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접목시켜서 좀 공략했던 기업인데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기 평선 위에서 중기 평선이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때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리는 장기 평선은 1년이나 2년 이평선 밑에 있는 거고요. 네. 중기 평선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미리 대답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기 이평선이 며칠이다, 장기 이평선이 며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애매합니다. 누구는 이제 60일이 중기다, 뭐 장기는 240일이다, 더 높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답변을 주셨네요. 이평선은 어떤 HTS든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이평선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또 전문가님이 말해 주신 그런 이평선을 또 설정을 하셔서 중기가 장기 위에서 지지될 때 그때가 매매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육적인 내용도 런앤런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좋은 교육 내용 준비하셨을 거고요. 지난 런앤런 보시면 항상 강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인데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정당한 주가를 반영한다. 뭐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근거가 있다. 뭐 이 말인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좀 주가가 그 부분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모베이스 전자라는 기업도 4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21년 그 이전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주가는 사실 바닥권에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사실 SC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삭 엔지니어링은 목요일날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이동 종목들도 많이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 뜻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장기평선은 밑에 있고요. 중기평선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보다는 좀 위로 많이 더 열려있는 기업들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다라는 건 하반기 튼튼하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적자 기록하다가 22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한 걸 올해 또다시 성장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나올 실적들도 같이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반경직성은 이제 주가가 잘 안 밀리는 그런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뭐 지수가 10% 밀렸을 때 이 종목은 한 6, 7% 밀림에서 끝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반대로 이제 지수가 뭐 한 10%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은 뭐 20%, 30%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고 하방으로 좁게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을 많이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도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안전해요. 급락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급막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항상 안정성에도 주안을 두고 거기에 플러스를 수익을 챙겨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또 좋은 성과를 냈었던 종목이죠. 네, 빛으로셀입니다. 2022년 작년에 호실적을 냈고 또 2차전지 모멘텀이 있네요.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은 대부분 2차전지가 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회사의 좀 기술적 위치를 보자면 지난번에 한번 시세가 굉장히 크게 한번 분출이 됐었고요.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뭐 제가 이제 그룹사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자주 드렸는데 네.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비치로 테크도 있고요.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기업은 이제 비치로 시스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 건으로 좀 기대감들이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 이제 실적이 확실히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나오는 시점부터는 다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치로 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미 방산 쪽에서 잘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춰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자리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항상 이제 실적을 강조하시고 또 실적의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진입했고 그 구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적자가 나는 기업은 일단 적자를 줄이다가
적자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흑자는 아직 아닌데 적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 가장 좋은 거는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고요. 네. 수익성은 조금 밀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뭐 그동안 있었던 뭐 인플레이로 인해서 원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임 비용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분명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흑자로 명확하게 돌아선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좀 확실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흑자라는 건 분기 흑자 전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해서요. 네, 그래서 매출액은 가장 중요하다고 해주셨고 일단은 적자를 줄이는 구조에 있는 기업도 매수는 할 수 있다. 어쨌든 좋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 핵심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또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도 거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매매 하려면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또 월계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살펴볼 건데 역시 실적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실적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IT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B2C보다는 B2B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라든지 IT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이 얼마큼 좀 B2C 쪽에서 밀리는 부분을 커버해 줄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저희가 미국 기업들 좀 실적 본다는 건 그와 비슷한 계통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좀 실적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MS랑 구글, 알파벳 좀 실적들 챙겨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IT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니까 미국의 실적 발표 일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실적이 예상돼 있는데 이 기업들은 또 어떤가요? 예상 실적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발표했던 TSMC가 실적이요. 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4년 동안의 최저 실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이 뜻은 아직까지 반도체 부분들 상반기에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뭐 누누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감산이라든지 재고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뭐 DRAM 가격에 대한 회복 그리고 뭐 TSMC가 만든 어떤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생산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는 상반기 다 안 좋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3분기, 4분기부터 회복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노업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당겨서 좀 반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것은 하반기 정도에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이 부각되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미래를 보니까요. 반도체 6개월 선행 반영 네, 이런 부분들도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네요. 네, 4분기 GDP 예비치인데 일단은 그 중국 지표는 괜찮았는데 미국은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좀 둔화될 거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봤을 때 뭐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 본다면 사람들 좀 소비를 좀 줄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둔화라는 건 사실 뭐 정상적인 과정이고 그동안 어떤 과도한 인플레이로 인해서 잘못됐던 부분들 잡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참고 지표로 좀 활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 시기 이런 것들과 또 맞물려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미국의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요 지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3월 개인소득 지출인데 역시 조금 둔화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예, 계속적으로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CPI라든지 PPI도 좀 둔화가 됐고요. 그런 과정에 사람들도 긴축이 좀 그동안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안 한다는 것뿐인 거지 계속적으로 높은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미국 연준이 관리하고 싶은 인플레는 2% 언더니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이런 부분 유지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연속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긴축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부분은 좀 마일드하고 좀 얕고 그리고 길지 않게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암흑기는 조금씩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암흑기를 지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책 담당자는 항상 이제 경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죠.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 물가 상승률은 2%, 우리나라도 한 2% 정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훨씬 더 크게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 금리를 한참 더 올려야 되는 게 맞지만 경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정점,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좀 봐야겠죠.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으니까 무조건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계감은 유지하고 그 경계감을 유지한 안에서 또 종목을 찾으시려는 노력들을 또 꾸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경제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꼼꼼히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식을 채우러 갈 시간입니다. 네, 공부를 하러 갈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난번 얘기 드렸던 이제 파라볼릭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지난주가 이제 뒤에 화면이 색깔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점선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서 좀 사보면 그래도 추세를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초입에 있는 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보조지표, 이 추세 지표를 좀 통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라볼릭이라는 차트는 사실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차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숨겨진 비기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기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술적 분석 강의도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파라볼릭이란 보조지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단순히 이 보조지표라는 거 말 그대로 앞에 보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이라는 걸 같이 결합시켜서 주식을 찾아내는 능력들을 많이 키우셔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강의 드리기에 앞서서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 분석이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명확한 분석,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꼭 하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테크니컬하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뭐 주가,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걸 기술적 분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마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공부하시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밀려날 수 있습니다. 꼭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습관들 가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들 계속적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설명드릴 보조지표는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파라볼릭 보조지표인데요. 그 보조지표를 통해서 스탑 앤 리버스죠. 만약에 상승 추세를 멈추고 반대로 전환된다. 이 뜻은 하락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였던 기업의 주가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첫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 보조지표가 현재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고요. 실적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세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네.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요. 강세 국면에 나왔을 때 첫 번째 캔들의 색깔이 양봉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과 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제대로 된 주식 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 드렸지만 A프로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 안 갔을 때 주가 갔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달려갈 때 혼자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달리는 말을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특성상 그런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죠? 실적 대비 매우 싼 기업을 잘 찾아내야지 이 높은 수익률과 높은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올랐던 기업을 사봐야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큰 파동 안에서 손절할 수 있는 사례만 많이 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 있는 기업을 좋은 타이밍에 사셔야 되는 어떤 이 두 가지 측면의 중요한 툴들을 잘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라볼릭 좀 지표 설명드렸고요. 그렇죠? 추세와 가속도를 나타주고요. 색깔이 바뀌게 되거나 또는 점선, 오늘 설명드린 점선 위로 캔들이 나오게 되면 강세, 점선 밑으로 캔들이 나오게 되면 약세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강세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이 양봉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강세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거래량이 실리는 매집봉이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차트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화면에 들어가셔서요. 차트 설정 누르시면 두 번째 추세 지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 지표 들어가셔서 PSAR 있습니다. 이것만 두 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 점선들이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네페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사트라고 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렇죠? IP 지적 재산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팹리스라고 하고요. 팹리스에 설계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위탁해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뭐 삼성전자랑 TSMC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그 생산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해서 마감까지 하는 기업들을 오사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두산테스나도 제가 자주 털어드렸던 기업이고요. 뭐 네페스 그리고 LB세미콘 등등등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하면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뒤에도 그렇죠. 파라볼릭은 강세로 전환했어요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7거래일 만에 주가는 강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전문가님 적자 기업 아닌가요? 물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강의 드렸던 신대가 대응을 들어가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을 성장하고 있죠.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적자를 줄여가는 기업들 관심 가져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오 팀장님이. 그렇죠? 여기 확인해 보시면 적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성장시켰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전형적으로 좀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 힌트는 줬었습니다. 그렇죠? 올 연초에 강세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됐었고요.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캔들이 점선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뒤로 주가는 또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약세 국면이 나왔죠. 그렇죠? 이 국면은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점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주가가 어떤 OLED 섹터 쪽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산업이 살아난다는 기대감들로 같이 엮이면서 주가는 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 실적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보조 지표들. 뭐 여기에 설명드려보자면 이평선들이 좀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거는 변곡점,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적자를 줄였고요. 이 산업이 더 이상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어떤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똑같은 오사트 기업 설명드렸었죠. 네,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아무래도 네페스트가 처음으로 강세로 전환됐던 부분인데 캔들이 점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죠. 전 거래량 대비해서 많이 실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집봉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드려보자면 전일 대비해서
300% 정도 거래량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캔들이라는 건 이 몸통이라는 건 시가와 종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시가보다 종가보다 높으면 양봉 캔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 있으면 은봉 캔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작을수록 몸통의 크기가 작게 나올 겁니다. 매집봉에 해당되는 조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고요. 제가 할 때 얘기 드렸던 이 부분, 그렇죠? 실적 성장주는 역망치형 캔들의 윗꼬리를 잡아먹는다. 거기에도 보면 이 역망치형 캔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는 투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는 거를 여실히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자리도 그렇고요. 이 자리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서도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보시면 고점 부근인데 역망치형인 캔들이 나왔어요. 이 뒤로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하시면서 좋은 타이밍을 잡는 거는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다는 게 또 정확하게 또 설명드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더 도드라지는 기업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3월 초 정도에 이 점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점선이. 그리고 캔들이 위로 올라왔죠.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첫 번째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실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캔들 패턴이 강세였고요. 근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많이 실렸어요. 그렇죠? 이때 도치 캔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요. 삼성전자가 로봇 헬스케어 시장 진출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DL텍이라는 회사, DL텍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거래일날 놓쳤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강세로 들어갔던 2일차 때 접근하셨다고 한다라도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뒤로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들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본다면 22년 영업이익이 49억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를 볼까요? 21년의 실적 영업이익은 24억입니다. 실적이 100% 성장을 했죠. 그렇죠? 두 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100% 성장할 수 있는 라지 캡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미드 스몰 캡 쪽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대형주들만 많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경에서 튼튼하다. 그렇죠? 이 뜻은 지수 대비해서 덜 내려가고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땐 더 빠르게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주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탄탄한 중소형주들한테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런 타이밍에 샀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 샀다고 한다면 한 2, 3거래일 만에 좋은 수익이 났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형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명확하게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뭐 간단히 또 팁 얘기 드려보자면 예전에 제가 완전 초창기 때 좀 강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EPS 성장률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PS 성장률이 높다는 건 순이익의 성장률이 높다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고요, 성장률이.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높습니다. 성장률 몇 프로인가요? 100%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나요? 흑자 전환했습니다.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그리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리는 이 파라볼릭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좋은 타이밍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하게 많다라는 거 공부 예, 열심히 그 빡세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예, 클리오라는 기업이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죠. 보시면 코로나 때 대부분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년 저점을 기준으로 21년부터 완벽하게 실적 전환을 했고요. 그렇죠. 보통 21년, 22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화장품 기업들. 동사는 실적 좋았습니다. 23년에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횡령 이슈가 있어서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패시브 자금도 들어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연초에 이 파라볼릭이 강세 국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렇죠? 거래량도 되게 많이 실렸습니다. 그 뒤로 이 장대항공의 종가라든지 중심값을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 매집봉을 세우고 또는 저 파라볼릭에서 첫 번째 강세 국면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힘 결국에는 실적에 있다라는 게 정확히 좀 부합되는 기업이고요. 보시면 뭐 구간 구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한번 수익 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횡보하는 자리들보다는 바로 요 자리, 그렇죠? 바로 3월 말 정도부터,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고 1분기도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사례로 들었던 이제 모베시스 전자죠.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약 1,800원이었어요. 근데 주가는 이제 2,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사실은 뭐 한번 시세 분출하고 끝날 수도 있는 기업이긴 했지만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실적은 영업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매출액은 2020년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적자 축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21년 흑자 전환했고요. 2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또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보는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파라볼릭 점선 위로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한번 올라갔고요. 그렇죠? 저희가 주식 키워드로 설명드렸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강세 전환했습니다. 다시 한번 캔들이 점선 위로 올라왔고요. 주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감사보고서 지원권으로 좀 주가가 다시 눌름 받았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4월 3일 날 1,800원 정도로 장대양 뭐 크게 올라왔는데요. 결국 이 종가를 넘어서면서, 그렇죠? 이 고가를 넘어서면서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 실적이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쪼개서 작은 좀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 큰 흐름상에서, 왜냐면 이 하락이 나오는 보이는 이 구간에서도 사실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주가는 내려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세가 출발되기 전 가격 유지받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이중바닥 패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중바닥 패턴은 상승신호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모르신다고 한다면 채널 추가해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분석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고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방산 좀 대장주였고요.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LIG 넥스원이랑 좀 저는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엑스원이 좀 잘 가다가 최근에 주춤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4Q에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신호,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점선 위로 캔들이 나타났고 거래량도 많이 실었습니다. 그 뒤로, 그렇죠? 그때 나왔던 매집봉의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초에 다시 한번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점선 위로 캔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가장 잘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올해에도 폭발적인 실적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사실 순이익이라도 영업이익이 30% 넘게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제가 얘기드렸던 실적 성장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굉장하게 이 파라볼릭 지표에 부합되는 모습들 많이 연출해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강세 전환이 됐습니다. 캔들이 점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거래일 이내에, 그렇죠?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시세 분출하고 지난번 매집봉에 대한 시가를 안 무너뜨렸습니다. 지지받았고요.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났습니다. 조정받았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장대항목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 3번 정도
파라볼릭이란 부분과 실적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사실 저때 보유해서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파동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는 강세 국면으로 전환될 때마다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신다고 한다면 20년과 21년 실적은 적자였습니다. 21년의 실적은 오히려 20년 대비해서 적자 확대였습니다. 이럴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22년에 분기 실적을 조금씩 좀 쪼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GPT와 관련된 이슈들을 엮으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사실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밑에 보시면 매집봉들이 수차례 나오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 그렇죠? 저점을 이전 저점을 내리지 않는다. 이 뜻이 결국 또 하반 경직성과 부합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카지노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교육 업체들한테 이제 전자 칠판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21년의 실적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년 대비해서 거의 14배 정도 높은 적자를 기록했고요. 다만 21년 이 부분은 좀 실적 분기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상반기라고 할 수 있는 예, 1H는 적자,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 3분기와 4분기에 대비는 예, EH 때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적자보다 훨씬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연말에 가장 강력했던 섹터는 리오프닝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번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GDP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리오프닝에도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파라볼릭이 강세로 좀 전환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유심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부담 없이 낮게 위치해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시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처음부터 막막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하실 수 있거나 또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이 과연 시장 대비해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장 전에 제가 시장 브리핑 내용도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실적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은 건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약간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란톡입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참여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 이제 강의까지 보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보고 알기는 어렵다. 두 번, 세 번, 다섯 번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강의는 다 모아져 있으니까요. 한 번에 몰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전문가님 채널 추가해 주시면 또 거기에 또 모아진 자료들 또 업데이트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들은 많이 오셔서 정보 얻고 지식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관과 외국인에 지지 않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네요. 벌써 마무리 시간인데 언제나 그랬듯이 한 줄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편안하게 실적주를 투자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 들어 좀 많이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똑같은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모든 뭐 조건이 똑같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속성이 이제 이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벌어지면 좀 좁히려고 하고 또 좁아지면 다시 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은 실적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떻게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할 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대비 먼저 좀 하락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지수가 폭락할 때 그런 기업들은 덜 하락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잘 찾아내시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장중에 도움받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받으시고 매매, 성공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